이걸 가지고 왔고 그레가 어플을 통해서 캠핑장을 예약할 시에 이벤트와는 번외로 주말 상관없이 5번 이용 시에는 모든 캠핑장 1박 무료 그리고 10번 이용 시에는 캠핑과 1박 무료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당분간 계속 항시 운영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0분에게 캠핑장을 공짜로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려고 해요. 홍보할 때 요럴 때 혜택 누리면 참 좋다고. 그쵸?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봉입니다. 저 머리를 좀 웃기게 잘라가지고 아무튼 저 캠핑장 도착했고 텐트 먼저 꺼내볼게요. 일단 고정. 여기 잔디가 엄청 묻어요. 오늘은 야전 침대에서 잘 거고 요 밑에 깔아주려고요. 야침 중에 제일 넓어서 가지고 왔고 아 이걸 아예 한쪽을 다 채워놓으면 안 되는데 요거 네 마디 아 머리가 웃기긴 하다 저희 남편이 제 머리 보고 주말 내내 웃었거든요 근데 저 방금 약간 뭐 촬영 하나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 확인하면서 보니까 웃기긴 웃긴데 아 마지막이 항상 어려워 이건 택도 없고 야외 취침이니까 따뜻한 걸로 여러분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해버릴까요? 제가 이거 이번에 목포에서 마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걸로만 4캔 사왔어요 제가 물 사오는 걸 깜빡해가지고 오늘 편의점에서 샀습니다. 지금은 아, 내 맥주 적겠네. 그 뭐야 꽃샘추위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추워진 거예요. 너무 같은 맥주로 4개 다 샀나? 좀 느껴지고 있는데 지금 두 캔째 아까 한 캔 먹고 알쌀쌀 했는데 유튜브 보면서 한 캔을 또 텄어요 여기 바로 앞에 산뷰가 나름 좋습니다 원래는 불멍을 할까 하고 이쪽 뷰로 바라보는 자리를 잡았는데 안 할 거니까 어우 잔디가 엄청나게 묻었네 와 먼지 투성이다 오늘 뭐 걸어다니는 내내 계속 묻을 것 같아가지고 터나 마나입니다 요 바로 앞에 캠핑장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 캠핑장이 나무를 참 잘 해놨어 요 건너편 사람까지 기분이가 좋네 뷰가 좋아 나무가 이뻐요 산도 바로 보이고 요 뷰가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오늘 쓸데없이 큰 텐트 가져왔나? 아, 바람이 왜 이렇게 팔락팔락 불어요. 엄청 군다. 그냥 이 근처가 그냥 어느 한 마을에 그냥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느낌이. 막 개 데리고 산책하는 할아버지 있고 막 그래요. 바람이 좀 많이 불어. 그래가지고 닫아버리려고요. 나 이렇게 펄럭펄럭거리고 신경 쓰이면 또 너무 싫잖아요. 아, 여러분 랜턴을 켜야 되겠구나. 아닌가? 아직 밝아서 괜찮나? 좋네. 아, 오늘 여기 너무 아늑하니 좋네. 요즘에 텐트 이렇게 큰 거 막 쉘터류 잘 안 해봤다가 하니까 좋네요. 마음에 들어. 아, 엄청 넓네. 내가 오늘 엄청 정리는 안 했지만 진짜 미니멀이거든요. 미니멀이요. 갑자기 신이 났어. 아, 전기요 빵빵하게 틀어야 돼. 어. 잠깐만. 나 전기 매트. 아, 잠깐만요. 여러분, 저 전기 자켓 안 가져왔어요. 저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 추울까봐 요 쬐끄만 난로 얘도 가져오고 다 가져왔는데 전기 장판을 안 가져왔어. 아니 핫팩 있으니까 잘 수는 있는데 와, 버리도 웃겨 죽겠구만 진짜. 나 고아웃 가야 되는데 나 고아웃 뭐 젊어 보이려고 머리도 이렇게 쌍콤하게 자른다고 했는데 막 사람이 우스워지기만 하고 지금 뭐야 이게. 나 아프면 안 되는데 이번 주에 가는데. 아니 뭐야, 왜 안 가져왔지? 좀 누워있고 싶어가지고. 10시비도 전기요는 올려갖다 놨네. 아, 보통 차에서 짐을 안 빼는데 그걸 왜 뺐지? 아, 이분 또 왜 이렇게 포근하고 좋니? 꽃샘추위라고 해가지고 딱 영하 5도? 그렇게 떨어지던데요? 난로 가져왔는데 아, 안 가져왔으면 저 진짜 얼어 뒤졌겠네요 오늘. 차라라라라. 나 물 좀 마셔보자. 오늘 맥주 먹느라고 물도 처음이네. 제가 오랜만에 요거 가져왔거든요.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거. 부대찌개 하려고요. 손 시려운 거 봐. 춥다, 추워.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들이 40cm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커. 일단 이 아이로. 최대한 조심해서 할게요. 아, 나 라면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나. 아니, 아, 나 머리 볼 때마다 웃기네. 나 저 화장실 갈 때마다 약간 현타 오거든요 지금. 아, 진짜. 아니, 저는 약간 몰라요. 말을 아껴야 되겠다. 아, 막 자를 때 괜찮아 보였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주말에도 또 거울 안 보고 지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왜 남편이 웃는지 이제야 알았고 남편한테 감사하고 겸손해지는 마음. 돌아오라. 저 여기 진짜 저밖에 없어가지고 맥주 아까 남은 거 요것만 마시고 술은 그것도 심지어 쏟았네. 아, 나 미쳐. 껍데기에다가 쏟았고 쏟았으니. 와, 다행이다. 밑에 아무것도 없었어. 부대찌개도 끓고 지금.
마르겠죠? 돌아오라. 여기에 콩나물 먹는 거 좋아해서 면 고유의 맛만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콩나물 빼셔야 돼요. 아, 아까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맥주 쏟아가지고 정신없는 바람에 송송송 위에다가 썰어주고 한 번만 팍 끓으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연기 때문에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 콩을 같이 먹어야 너무 맛있어. 근데 라면 맛있네요. 김치 가져와서 넣는다는 걸 깜빡했어. 여러분들은 깜빡하지 말아요. 카메라 이렇게 옮겨서 찍다가 숟가락 떨어뜨리고 새 거 꺼냈어요. 오늘 차박 아니니까 그냥 펠순이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짐 매 있던 살림살이들 그대로예요. 아니, 전기장판을 왜 갖다 놨지? 왜 올려다 놨지? 전기장판 없이 자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제가 여름에도 꼬박꼬박 챙기는데 난로를 켜고 난로에 물을 끓여 놓을지 고민이 되네요. 진짜 지금 할까? 아니면 이따 할까? 아, 이걸 할까 말까? 시간 제일 잡아먹는 게 고민할 때인 것 같아. 그냥 우리 일상 살면서도 쓸데없는 고민하는 시간이 제일 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저 내일 아침에 여기 요 냇가예요. 뭐예요 이거?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오늘도 봤는데 벌써 아 여름에 여기서 놀면 재밌겠다 막 이러면서 마음이 살랑살랑 하더라고요. 어우, 진옥에 얼그레이 한잔 하려고요. 아, 물 끓는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영상은 그레가 캠핑의 유료 광고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레가 캠핑이라고 하면 엄청 큰 규모의 캠핑샵을 많이들 떠올리실 거예요. 캠핑장을 예약할 수 있는 앱을 출시를 했는데요. 아직은 베타 버전이고 정식 출시는 이제 5월달이라고 합니다. 베타 버전에서도 이제 사용은 하실 수 있는데 아직 캠핑장 개수가 많지 않아요. 이 앱에 있는 캠핑장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별도로 그레가 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온 것은 그레가 캠핑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에요. 물론 이곳도 여기 어플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레가 캠핑에서 준비한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홍보하는 차원에서 다본 캠핑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리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10분에게 캠핑장을 공짜로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려고 해요. 그레가 어플을 받아주셔야 되고요. 캠핑 피드라는 탭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 글을 써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다가 여러분이 댓글을 다시면 되는데 어플에 그 캠핑 피드 안에 제가 써놓은 글 안에 제 이제 링크랑 뭐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다봉이에게 한마디 적어 놓으시고 신청합니다 라고만 해주시면 접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별도로 그레가 캠핑 쪽에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바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반기까지는 한 200개 정도로 이렇게 쭉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캠핑장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 그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이제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로 있으니까 확실히 따뜻해졌어요. 좋구만. 여러분 설거지하고 오고 세수하고 오고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시간이 엄청 금방 흘러버렸지 뭐예요? 이렇게 밝은 랜턴은 이제 그만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있다가 잘게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봐요. 안녕. (웃음) 몰골이 너무 아침에 일어났더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썼어요. 아침에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볼게요. 저 어제 따뜻하게 너무 잘 잤어요. 차에 보니까 핫팩 여분이 더 있는 거예요. 차에서 큰 거 발견해가지고 등에다가 딱 했더니 탁 팍팍.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오! 커피하기 딱 좋은 온도. 맞다. 어제 단 하나의 단점이 추우니까 난로를 얼굴 쪽 이제 근처, 그러니까 팔 이 길이 정도 되는 곳에 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반드시 자는 스타일이 아니라 옆으로 자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면 이게 너무 밝은 거야. 막 한낮 막 태양이 내 눈을 내리쬐 막 그런 데서 자는 느낌인 거야. 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라처럼 이렇게 잤다니까요. 어머. 되는 거 맞나? 이거. 아, 나 지난번에 어떻게 했지? 지난번에 식빵이 안 쪼개졌어, 일단. 여기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저 밑에서 치즈가 아주 그냥 익고 있네. 뜨거워. 짜란. 맛있어. 이번에는 여기다가 넣고 닫아볼게요. 아,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언제 능숙해지냐? 안 말라, 텐트가. 나 이제 해가 빡 올라오는 시간이 아니어서 그런가? 그려. 할 수 있다. 빠밤. 여러분, 오늘 최고의 코스로 모실게요. 이것은 계절 상관없이 좋기는 한데, 사실 여름에 더 좋은 코스인데 좀 일찍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 보여는 드릴게. 어우, 조심하세요.
웬일이야. 지금 또 겨울이어서 더 그런가? 여기 한번 여름에 비가 쫙 내리면 수위 올라오면 진짜 더 재밌겠다. 이렇게 가문데도 물이 이 정도로 있네요. 여름에 진짜 더 좋겠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캠핑하고 싶을 때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이 편해지네 지금. 나 혼자밖에 없어서 더 그런가? 근데 여기가 이렇게 잔디 넓어서 너무 좋아요, 느낌이. 여러분, 저 고아웃 간다고 옷 샀거든요? 아, 이 영상이 고아웃 이후에 올라가는 것이 매우 아쉽네.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고아웃 현장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어요. 제가 옷을 샀어요. 더 현대 가가지고 파타고니아 매장을 갔거든요. 제가 이제 그 현대백화점 10만원 상품권이 있었어. 아무튼 그것을 사용해야 돼가지고 뭐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쇼핑 같은 거 진짜 잘 안 하는데 아 고아웃이 약간 소품 같은 느낌으로다가 사람을 들뜨게 만들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바람막이 하나 이제 사고 싶어서 갔거든요. 생로란 예쁜 것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근데 뭐 진짜 잠자리 날개처럼 넘나 투명한 거. 뭐 원단에 돈을 엄청 아꼈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이 사실 더 비싼지는 나는 사실 모르겠는데 값은 조금 됐어. 그래서 노란색과 약간 차콜색의 고민을 너무너무 하고 또 이 머리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사실 노란색은 좀 별론 것 같다 막 이랬는데 내가 노란색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아, 이걸 고민고민하고 입어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결국은 노랑이로 샀거든요.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이 파워 개그우먼 같은 이 머리를 하고 정말 센 노란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다니는 내가 있으면 저거든요, 저. 여러분 보시면 아는 척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고아웃 끝나고 올라간다는 거. 누가 나를 아는 척 해주냐 이 말이요. 아우, 아무튼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자 이번에 부끄러우면 딱 그 서랍 속으로 넣어버리고 그렇게 튀는 노란색 센노랑 아주 귀여운 잠바를 샀습니다. TMI도 남발이죠? 근데 오늘은 또 입이 털고 싶네. 어제는 별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느낌이 아니었는데 하루 쉬면 이렇게 또 하루 말하고 싶은 투머치 토커의 인생입니다. 저 짐 정리를 다 했고요. 마지막에 텐트 접으면서 지금 승질이 많이 났거든요. 오토 캠핑이 매력이고 자시고 진짜 아우 힘들어. 마지막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깨하고 팔, 다리 다. 마지막에는 진짜 여기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어. 아 당분간 또 오토 캠핑 아우 못해. 여러분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